어떻게 될지 좀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상황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봐 주실, 오늘 아마 정말 오기 싫으셨을 것 같은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많이 빠졌고요. 예. 아, 오늘 힘드셨겠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고 위로가 필요한 하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 이게 또 3일이 쉬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 때문에 이제. 아, 그러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늘 하락이 조금 더 힘들었던 하루지 않을까 싶은 거고. 저희가 추석 연휴 때는 조금 우리 조상님이 도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우리 시장이 금요일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미국 시장도 금요일날 밤에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월요일날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조금 한눈 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일단 지수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오늘 3000이 깰 뻔했었습니다. 깰 뻔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3019포인트, 49포인트 마이너스해서 3019포인트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빠져가지고 983포인트. 네.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던 1000포인트라고 제가 깨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깨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깨서 끝났고요.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거면은 외국인들이 최소 5천억에서 1조 이상은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3천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네. 그만큼 심리가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장이 더 밀렸다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더 팔았습니다. 4,870억 정도 매도를 상황이고요. 네. 종목별로 봤을 때 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890억 정도 매도를 한 거고요. 삼성전자를 564억, 기아를 489억, 현대차를 370억.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섹터에 있는 시클리컬 업종을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동반으로 매도한 것 같은 경우가 기관에서 삼성전자를 1,600억을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쌍끌이 매도를 통해서 매도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이 깊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시면은 일단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1% 빠졌거든요. 막상 보면은 기존의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삼성전자 3-4%씩 이렇게 미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이닉스가 2.9%, 그리고 카카오가 1%. 그럼 보면은 지수가 밀린 것만큼 밀렸는데 특정 종목이 크게 빠졌다라기보다는 지수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밀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셀트리온스케어를 5% 크게 밀었거든요. 5% 이상. 네. 그러니까는 제 느낌에는 특정 섹터의 악재로서 시장이 밀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월 달에 모건스탠리 보고서 할 때 윈터 이즈 커밍 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를 크게 밀었고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섹터를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밀었다 보는 게 일단 오늘 시장에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저희가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이제 보기 싫은데 오늘 보니까는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수가 125 종목이고요. 네. 하락 종목수가 779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가 200 종목인데 상승이 하락 종목수 1190 종목이에요. 그러면 상승은 합쳐서 320 종목인데 하락 종목이 1900 종목이 넘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거의 6배 이상이 이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 좀 더 많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이거 오늘 뭔데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뭐 있어요? 전화 안 팔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 아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재에 대한 경계심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 미국 네.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 대금이 무지 부지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거래소가 오늘 12조 9천억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전일 같은 경우가 14조 9천억 나왔고요. 전전일 같은 경우 15조 나왔습니다. 그럼 최근 3-4일 연휴 이후에 3-4일 동안 14조에서 15조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나왔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2조 9천억이니까는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막상 요 며칠 동안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단식으로 조금 하다가 툭 밀리고 하다가 툭 밀리고 이러잖아요. 이거 이 상황 자체가 시장 자체를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가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중국 시장이 쉬지 않습니까? 국경절 연휴로. 아, 오늘부터 예. 열흘, 거의 열흘 가까이 쉬죠. 네, 7일 정도 쉬는 걸로 네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쉬고 홍콩도 같이 쉬었기 때문에 막상 시장에서 오를 만한 상승 동력을 찾을 만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날보다 부족했다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 시장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느낀 것 같을 경우는 우리가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HTS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는데 얘를 0.3% 마이너스였다가 0.4% 마이너스 딱 바뀌게 되면은 선물이 툭 무너지고 0.4에 0.5% 마이너스 되면 선물이 툭 무너지고 솔직히 나사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데 네. 막상 다른 시장의 상승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찾으려고 했던 그 동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굉장히 적었던 하루 같아요. 네. 특히 저희가 3일을 또 쉬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대금 분위기 악재에 대한 뭔가 내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좀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많이 빠지면서 끝났고 네. 그러더라도 또 약간은 좀 그래도 약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있어요? 있죠. 뭐예요? 포기하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그게 긍정적인 겁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수록 바닥은 가까워온다는 우리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고 이게 좀 약간의 뇌피셜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의 그 뭔가 좀 상승의 촉매제를 찾아보는 노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소위 선수급들 직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삼촌 깨라 깨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깨면 들어가겠다. 아. 2950 되면 들어가겠다. 지금 10월 전망이 증거사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데 거의 저기 하단부 자체가 2950선이거든요. 거의. 10월 달 컨센서스가 그래서 3000포인트 하는 그 증권사도 있고 보니까 2950에서 3200 정도 사이에요. 10월 밴드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가격을 만약에 두드리게 된다면은 남은 현금을 쏘겠다라는 분들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수급들에서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거기가 오면 내가 베팅을 하겠다라는 거가 있으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올리는 경우 전 경험적으로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오늘 아마도 미국 시장이 빠져서 시작을 할 텐데 네. 월요일 장은 조금 그래도 뭔가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네. 이런 식으로 성장주가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하는 그런 거가 좀 기대감으로 좀 약간의 바램으로 좀 시장을 좀 네. 저기 연휴를 좀 맞이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그 예를 들면 네. 뭐 3천만 깨지면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 먹은 투자자들은 네. 우리 시장을 예를 들어 뭐 3,500, 3,800, 혹은 뭐 4,000 이렇게 이제 강하게 보지 않고 3,000 밑으로 떨어지면 3,150, 3,100 정도 갈 정도까지만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쭉 가기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그런 투자자들은 아닙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 수급보다는 그 우리가 시장이 오를 때 바닥이 오를 때 네. 그런 수급이 금융 투자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증권사. 근데 그런 수급 당연히 올라가면 또 매물로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당장? 핵심 같은 경우는 네. 적어도 바닥은 자꾸 빨리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심리가 돌아서 좀 시장을 좀 우리가 옹기 돌 수 있게 하는데 네. 지금은 좀 지치게 빠지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게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놔서 시장이 좀 돌리는 게 저는 급선무라 생각을 하고요. 추후 같은 경우는 10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서는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이제 그때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예, 일단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장을 대략 그렇게 이제 보셨고 혹시 전문님께서는 오늘 혹은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쭉 계속 좀 안 좋은데 네. 장을 어떻게 혹시 전문님 보고 계십니까?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네. 8개월 연속 월봉이 뭐 양봉이 났으니까 네, 사상 처음으로 이제 9개월 양봉 나올 수 있는지
그거 얘기했던 게 7월 달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 12월 달부터 네. 7월 달까지 거침없는 상승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도 똑같이 8개월 양봉이 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처럼 5개월 이평선을 위협하는 그런 조정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5개월 이평선 깼었어요. 그때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그러면 8개월 양봉 내고 2017년도에 장이 끝났느냐. 안 끝났었죠. 그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2018년 1월 29일이었나요. 2603을 찍는 그런 다시 재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개월 양봉이 나오고 지금 이제 두 달 조정이에요. 근데 고점 대비 아 정말 이런 시리어스한 심각한 그런 하락이면 고점 대비 한 15% 20% 빠져야죠. 그런데 지금 아직 고점 대비 10%도 안 빠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는 언제든지 8개월 양봉 나오고 나왔던 그런 기술적인 조정이고요.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 최근에 7개월 연속 양봉 나오지 않았나요? 네. 월봉에. 네. 예.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 한 6% 빠졌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이 정도의 변동성은 원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그 중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은 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아, 그럼 네. 이 상황에서? 네, 이 변동성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세요. 아, 지금 마이너스 뭐 8%, 마이너스 10% 나고 있는데 그거는 주가의 변동성인 거예요. 변동성으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익률이 플러스 한 30%도 날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실현 이익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우리가 플러스 30% 난 게 우리의 이익이 아니었듯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나는 것도 손실은 아니에요. 아, 그냥 팔지 변동성이에요. 않았다면? 네, 변동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네. 이제 장이 끝났어. 그죠? 끝났고 이제는 다시 약세장으로 진입했고 네. 질질질질 흘러서 네, 그런 장이 올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8개월 연속 양봉 나고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 장은 실적이 안 나오면 그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탄탄한 실적으로 2022년 저희는 영업이익이 코스피에서 얼마 나올까도 아침에 막 공부하거든요. 네. 25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당연히 있는 일상적인 그런 변동성에 불과하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네. 아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참 사람이 간사해요. 우리 박세기 전무님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니까 아, 제 또 이렇게 뭔가 용기가 다시 솔솔 샘솟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이제 오늘 어디가 좋았나 한번 좀 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 그 오늘 특징 섹터 말씀드리기 네. 전에 오늘 이제 종목들은 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좀 기분 나쁜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동진세미캠.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의가 저번에 말씀해 주신 우리 슈퍼개미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포토레지스트 실적도 네. 잘 나오고 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노스볼트사랑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부분 협의도 작년에 충분히 나왔었던 기대감이 있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회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중에 그 저희가 소위 찌라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장중에 그 어떤 기사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삼성그룹 총수 이름이 나오면서 삼성그룹? 네. 총수 이름 나오면서 이재용 아니 그 뭐 저기 나오면서 동진세미캠 인수 지시 이런 게 딱 떴어요. 인수 지시? 예, 인수를 하겠다 하고 지시했다. 아, 지시했다고.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 한 줄짜리 어떻게 보면 짤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동진세미캠이 오늘 장중에 거의 29%까지 갔거든요. 장중에. 그 기사 그거를 그거 내용이 떠서 29.89%까지 거의 상한가 갔는데 네. 오늘 종가에 3%로 끝났고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로 4.3%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장중 변동세가 30%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내가 클릭해 보면 무슨 가짜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네. 소위 이제 뭐 예를 들어 테마성 섹터 시가총액 1000억 안 되는 종목들이야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치더라도
소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솔직히 주식하기 엄청 짜증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네. 지금까지도 최근에 기대감 자체도 엄청나게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좋았던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지금 오늘 거래량이 지금 거의 1700만 주 나왔거든요. 동진쌤이 개미? 네. 근데 어제 거래량이 83만 주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준규 부회장 23만 주 장내 매도 네. 이것도 요거는 아, 이게 그 전에 했던 거 공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 공시 나왔던 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5일 후에 공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도 지금 한 200억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만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 봐요. 저희가 기사상으로 보면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그 움직이지 않는 이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엄청 크게 움직였어요. 엄청 크게. 네네네. 전일 80만 주 나왔던 주식이 1700만 주 거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다 팔았다, 매매를 했다라는 거고. 오늘 저기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이 40만 주 이상 때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뭐 실적으로 애드되지 않는 거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매도를 하는 경우에 있긴 있더라도 솔직히 오늘 이거 이 종목은 너무 심한 겁니다. 진짜 이 정도는. 예.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좀 내용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 네, 이런 네, 걸 네. 보면서 저희 가끔 이러는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주의 부탁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변동이 너무 커서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그나마 오늘 좀 특징 섹터로 말씀드린 섹터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섹터는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그 메타버스 코리아 ETF가 상장될 예정이거든요. 메타버스 한참 막 달리다가 잠깐 쉬었었죠? 꽤 쉬었었죠. 한 두 달 네. 정도 쉬었었던 네네네. 상황이고 최근에 조금씩 밑에서 돌리다가 아마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 이슈가 나오면서 오징어 게임 이슈 나오면 콘텐츠 업종들이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 업종 내에서도 일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같이 연관해서 된 것 같고 그 메타버스 종목 중에서 MP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MP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오늘 올라서 3,100억 정도 하는데 한 2,0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나네트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한가를 쳤어요.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이다라는 거.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네. 쳤어요. 그러니까 XR이라 그래가지고 XR 스테이지 를 만들어서 600평 정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올해 45억 정도 전망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이게 관련 섹터가 이렇게 상한가를 쳐버리면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었던 상황이고 종목별로 다 작은 종목들이긴 하지만은 거의 8%에서 10%대 이상 상승을 마감하면서 이 섹터 종목이 그나마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엔터 쪽은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그 아까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컨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오늘 유의미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은 일단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이슈로 붙어도 움직이는 거고 뭐 대북 섹터 움직이긴 했는데 그거 일단 뭐 최근에 그랬기 때문에 그건 얘기 좀 빼도록 하고요. 일단 이쪽 섹터들이 좀 움직이면서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예. 그리고 또 콘텐츠 제작사들 네네. 네, 그런 회사들이 오늘은 이 어려운 장에서도 네네.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다. 오늘 좀 특히 안 좋았던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안 좋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게 조금 안 좋은 거가 이게 잘 버티던 종목이 무너지는 게 더 어렵거든요. 계속 빠지는 것보다. 근데 이게 CS윈드라고 풍력 쪽이 네. 그 종목이 갑작스레 9%가 부러졌어요. CS윈드? 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래도 친환경 섹터 해서 그러나 해볼 만한 섹터라고 좀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섹터가 무너져버린 이유가 3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떨어질 것이다. 컨센 충족을 못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3% 안쪽으로 떨어져서 끝나긴 하는데 네.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종목이 더 9%나 빠져서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잘 버티다 크게 밀렸기 때문에 일단 잠깐은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조금은 그래도 안타까운 점이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장이 좀 밀릴 때도 조금씩은 플러스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섹터가 현대차도 3%, 기아차도 3%, 위아 6%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부러졌습니다. 대형주 치고는.
그래서 아니, 자동차는 또 왜 그래요? 자동차 뭐 아, 생산 잘 안 돼서 뭐 공급 병목 현상. 그 차용용 반도체 이슈가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뭐 작은 뉴스기사만 하지만은 일단 뭐 그게 해결이 될 확률이 적다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는 계속 악재로 좀 짓눌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러더라도 예 일단 조금은 예, 좀 영상을 살펴보시는 게 네. 예, 어떨까 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얼마 전에 많이 올랐을 때 이제 PBR 1배를 네. 넘어섰었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다시 0.69가 돼 있네요. 엄청 싸긴 쌉니다. 네. 지금. 예. 아. 고점 대비 이제 30% 이상 빠졌다는 네네. 얘기죠.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한테 고객들은 뭘 제일 많이 물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세 번 연속 같은 질문 받은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수요일 날 와서 마감 말씀드릴 때도 바닥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말씀 뉘앙스를 드리긴 했는데 어제 목요일 날 많이 올랐으면 또 그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오늘도 크게 밀렸기 때문에 지금 더 빠질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은데 내가 주식이 풀이다. 풀인데 그러면은 2900이든 뭐 2800이든 빠지면 내 그때 다시 잡게 지금이라도 내가 좀 팔아야 될까 이거를 세 분 연속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가 극에 든 상황이니까 어차피 지금 올해 시작하신 분들 중 일부 분들은 수익이 났었다가 오늘부로 뱉었다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잘 버텼는데 네. 우리가 전체 계좌상에서 플러스일 때는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몇 분들 들어보니까 오늘부로 좀 마이너스 돌았다라는 분들도 좀 있고. 작년부터 번 거 다 까먹었다는 분도 계세요. 있습니다. 최근에. 예, 예. 네. 그 신용 잔고는 지금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이제 거래가 네. 지금 줄면서 빠지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인데 신용 잔고가 얼마 전까지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좀 높았던 걸로 23조 4조? 일단 오늘 건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네. 어제 기준 24조 정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네. 24조군요. 네, 거래소가 13조 코스닥이 11조 정도 이런 상황이니까는 네. 일단 그게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아, 신용잔고가 코스닥이 확실히 좀 높긴 높군요. 같은 시장. 아니, 거래소가 13조. 네. 그래도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차이가 있으니까. 예, 뭐 종목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코스닥을 매매 많이 하시니까는 네. 뭐 요 정도 추세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신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줄여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근데 지금 정석 같은 경우는 이게 안 갈 거를 팔고 갈 거 같은 거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얘기를 드릴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갈 거를 파는데 뭐가 안 갈 건지 이미 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진 못했고요. 일단 지금 종목을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기회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시는 이유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일단은 근데 한 종목을 팔고 다른 네. 종목을 이게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불안하시면은 갖고 있는 여섯 종목이면은 종목 비율대로 조금씩은 잘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현금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가 시장을 보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이렇게 끊긴 끊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저도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장이 뭐 이렇게 출렁이는 건 솔직히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하면 부지기수로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이제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더욱더 이런 장을 좀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고 네. 그리고 올해 3월 이후에 거의 지금 오랜만 6개월 만에 이렇게 저 연중 저기 최저치로 그 떨어진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좀 오랜만에 하는 이런 거라서 좀 느끼시는데 일단은 다음번에라도 이제 현금을 좀 계속 남겨놓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일단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현금 비중이 네. 언제든 좀 있어야 된다. 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이 이런 국면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네, 네. 어떻게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네. 우리 박 사장님 얘기대로 3천 깨지면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자금 관리를 미리 해놓으신 분들. 기관들도 제가 이제 기관들이 자금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국민연금은 일정 목표 국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국내 비중이 늘어나니까 계속 매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전체 총 자산 중에 해외 자산, 대체 자산, 그리고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뭐 이렇게 채권 다 뭉쳐봤을 때 국내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비중이 또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오히려 반대로 자금을 주식을 매수해야 돼요. 네,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관들이 작년에 그 시장이 올라올 때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금융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뭐 연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사들 자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자금을 계속 주식을 팔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좀 낮은 건 맞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예, 큰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들도 아 2,900, 아 2,800이면 공격적으로 자금 집행할 그래 준비가 돼 있는 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네. 그러면 부의 이동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번에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예, 스탁론이라든지 레버리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결국은 떨어질 때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도가 되잖아요. 네. 그 강제 매도가 되면서 그런 새로운 자금 준비가 돼 있던 뭐 선수가 됐던 네. 기관이 됐던 그 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이분의 손실이 밑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네. 이제 부가 이동을 하게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서도 네. 변동성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위로 올라가면 줄였다가 밑으로 또 내려가면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해놨다가 사는 분들하고 네. 위로 올라갈 때 추세 조종한다고 막 쫓아 샀다가 아닌가 봐. 뭔가 큰 악재가 있나 봐 해서 밑에서 팔게 되면 결국은 이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짧은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선순환 매매를 하신 분하고 엇박자 매매를 하신 분이 부가 또 그대로 이동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 예, 괜히 여기서 뭔가 액션을 하려다가 네, 뭔가 액션을 하려다가 뭐 작년 예를 들면 1800에서 아니면 1600에서 팔아놨다가 내가 1100, 200에서 다시 사야지 하고 팔았다가 완전히 낭패를 보잖아요. 못 샀어요. 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회복했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이럴 네. 때는 너무 시장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 그냥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럴 때 리밸런싱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이럴 때 오히려 그 카운터 밸런싱이라고 그러죠. 시 밸런싱을 많이 합니다. 어떤 카운터? 네? 카운터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리밸런싱과 좀 개념이 다른 건데 하여튼 시 밸런싱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찬히 정프로의 독특한 매매법. 아 좋습니다. 하여튼 욕하면서 매매하는 게 밸런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 시간에 시밸런싱 네. 다음에 한번 저희가 시간 되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이제 맞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왕 물고 뭐 약간 욕하면서 네네 네. 네. 강력하게 맞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아 그렇게 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이라도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손절 쳐야 되냐 이런 질문들 오늘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전무님 생각에는 지금은 그렇게 섣불리 액션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차장님 노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조심히 또 돌아가시고 예.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웃는 얼굴로 네. 자 고생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